네, 안녕하십니까. 개운기굴 길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비엔에서 일출로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보트 일출 투어를 보러 왔습니다. 네, 일출 투어라 할 것도 없는 게 그냥 사람들을 오는 사람 그냥 태우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네요. 네, 아무도 없이 그냥 저 혼자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보트 한 대당 8만 깁이에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만 원 정도 하는데 3명까지 탈 수 있다고 하니까 3명이면 뭐 이나 한 3,300원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방비엔에서 일출 같은 경우는 남사이 전망대랑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보드 투어가 있는데 보드 투어 같은 경우는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마 돈을 내고 타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직 한국 사람들한테 유명하지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되게 굉장히 이쁘다고 해요. 일출 보는 게. 그리고 일몰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오면 네, 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이렇게 발을 담가야 되구나. 아, 발 안 담가도 되네. 인사이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마 구명조끼를 챙기는 것 같아요. 시티야? 오케이, 땡큐. 아, 땡큐. 땡큐 소머치. 아, 이렇게 구명조끼를. 와, 저렇게 저것도 뜨네요. 터키 같네. 가본 적 없지만. 네, 한번 그럼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해가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날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Let's get it. 네, 지금 여기 이제 깽유이 폭포라고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 있어요. 여기 왔는데 보니까 이쪽에도 폭포 있고 물도 되게 많다고 하길래 왔어요. 와가지고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긴팔을 잘 입고 온 것 같아요. 모기들 너무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모기퇴치제 뿌렸는데도 모기 되게 많이 달라붙으니까 꼭 모기퇴치제 뿌리고 긴팔 입고 긴바지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 깽유이 폭포 맞나? 일단 한번 볼게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자리 뺏겼네. 이런데도 거머리 많을 것 같은데. 어, 물 괜찮네요. 폭포랑. 일단 저긴 나중에 가는 걸로. 재밌게 놀고 있네요. 내가 양보해줬다. 들어올라 하니까 남자가 되게 뭔가 애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가지고 패스해주는 걸로. 깽유이 폭포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려요. 입구에서 한 15분 20분? 네, 여기 깽유이 폭포 왔습니다. 되게 이쁩니다. 여기 한 번쯤 와볼 만한 강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전혀 없어요. 한국 사람 전혀 없고 그리고 은근히 아 시원합니다. 여기 위에서 흐르는 폭포. 아, 따가워. 와, 물 시원하게 좋다. 아, 좋습니다. 그. 네, 방금 이제 깽유이 폭포 놀고 가는데 폭포 되게 좋습니다. 특히 또 우기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방비엔에서 이 모든 일정을 마쳤는데 남사이 전망대 빼고는 다 간 것 같아요. 다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루앙파라방으로 이동합니다. 네, 그럼 내일 루앙파라방으로 이동해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더 발전하는 길드가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결.